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MSA라고도 표현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또 한글이나 영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MSA라고 나오면 반드시 풀네임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이제 그 핵심인데, 단순하고 독립적인 서비스를, 단순하고 독립적인 서비스를 묶어서 전체 서비스로 구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조각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 단위로 조합을 하는 것도 MSA라고 부르고,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이제 모노리틱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노리틱 아키텍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유저가 있으면 유저가 서비스 요청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와서 서버로 오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응용 서버죠. 응용 서버가 이제 끝단에 DB 서버랑 연결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여기에 다 기능과 서비스가 들어가 있죠. 요게 모노리틱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MSA의 개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가 각각 서버에, 개별 서버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엮어서 하나의 통합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여기, 유저가 여기 끝단에서 이제 보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프론트 엔드 인테그레이션 요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API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의 기술이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SA의 일반적인 구조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아주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는 REST API를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 REST API, REST 방식이라는 것은 또 뒤에 나오겠지만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SOA,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인 SOA가 좀 무겁기 때문에 REST풀한 API를 사용하는 기술로 넘어온 게 WOA, Web Oriented Architecture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eb Oriented Architecture 기반으로 쓰이는 게 REST API인데, 그 바로 그 REST API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상호 통신하게 만드는 MSA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WOA는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노리틱 아키텍처 방식으로도 구현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러 컴퓨팅 환경에 흩어져 있고 그것을 REST API 방식으로 엮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곳으로 엮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직접 연결되는 걸 좀 줄이고 복잡도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API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MSA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이제 기술 요소와 특징 요소, 장단점으로 이렇게 구성 요소를 조금 나눌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이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본 건데, 물론 여러분들도 좀 더 이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구성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요소는 크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잘게 쪼개진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PI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PI를 엮어주는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마이크로는 도대체 얼마만큼 줄여야지만 마이크로냐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거는
서비스의 최소 단위, 최소 서비스 단위를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API는 이제 기본적으로 RESTful API입니다. HTTP 기반의 경량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징 요소는 decoupled가 있고 well-defined interface, 그 다음에 independent가 특징 요소입니다. 뭐 의미상으로 충분히 뭐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배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API를 활용을 해서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장단점은 역시나 이 서비스를 독립된 언어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나 유연성이 상당히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단점은 이제 서비스 간 연계에 대한 표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복잡도가 조금 이제 서비스를 적용하는 복잡도가 조금 증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코디네이션을 위한 별도의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서비스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관리 포인트가 좀 증가한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M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변 배포를 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이 꼭 필요하고, PaaS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MSA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MSA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